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잘못된 음식, 건강 상식 5가지. 어떤 잘못된 상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우유는 설사를 유발하는 식품이다. 우유가 설사를 유발한다는 상식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유엔 젖산균이 들어있는데 정장작용을 통해 장을 더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 유당이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면 분해하지 못하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물을 자주 마시면 건강해지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저나트륨 혈증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이 붓게 되는데 적당한 수분 섭취는 2리터 정도입니다. 세 번째, 커피는 감기에 해롭다. 어디까지나 속설에 불과하며 이유는 감기약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무엇이든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 속설일 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떫은 감은 성분으로 인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지만 홍시의 경우 꼭지 부분과 심지 부분을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초콜릿은 살을 찌운다? 폴리페놀이라 성분이 들어있는 초콜릿은 노화를 예방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화이트 초콜릿이나 고지방, 고포화 지방이 많은 초콜릿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섭취 시 유의합니다. 초콜릿은 살을 찌운다, 우유는 설사를 뭐 유발시킨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오늘 배워가네요. 오늘은 잘못된 음식 건강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상식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